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충청도의 명당을 소개할까 합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디라고 주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아주 그 민폐가 크다고 합니다. 산이 굉장히 잘생겼죠. 예. 백호가 이렇게 내려오고 청룡이 이렇게 완벽하게 둘러싼 이 자리가 됩니다. 뒤에 현무가 우뚝 솟아서 이렇게 내려온 혈이 여기 있습니다. 앞에 안산입니다. 안산이 수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처럼 생긴 것을 필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선비들이 붓을 쭉 걸어 놓는 것을 필가라고 합니다. 필가산이 되면 문인회당관, 그래서 문인이 많이 나고 또한 고위 관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한테 의뢰하신 분의 부모님 산소인데요. 올라가 봤습니다. 100점짜리네요. 100점짜리. 자리도 자리지만 이 좌향이 기가 막히네요. 이야. 최고 자리. 어떻습니까? 혈 기운이 강하죠. 수십 년 전에 제 의뢰인께서 잡아놓으신 자리입니다. 그런데 이 자리는 사람이 만든 자리가 아니고 그저 흙을 좀 도두고 잔디를 심었을 뿐입니다. 묘 위에 이렇게 바위가 쭉 둘러싸였는데 이런 것을 매미 날개 선익이라고 합니다. 자연이 만들어 놓은 선익입니다. 다음엔 의뢰하신 분의 자택입니다. 이 집을 처음에 지으실 때 땅을 봤더니 밑에서 금빛이 반짝반짝반짝 나는 그런 혈토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만하면 아주 좋은 터를 모두 차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 우리가 공부 삼아서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밑에서 본 자리지요.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 안산입니다. 위성사진을 돌려서 봤습니다. 앞에 안산이 아주 수려하게 둘러싼 걸 알 수가 있죠. 바로 이 자리인데요.
여러분, 이 모양이 무슨 모양처럼 보이십니까? 예, 이 자리가 됩니다. 이 자리는 맹호유강형 혈이라고 합니다. 맹호유강. 맹호가 산등성에서 여유자작하게 노는 그런 듯한 형입니다. 맹호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맹호출림이 있고요. 와호형이 있죠. 와호. 예, 호랑이가 누운 듯한 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형태는 맹호유강. 맹호가 유유자적하게 노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. 그렇죠? 양쪽 발과 함께 이렇게 이런 맹호유강형이 되면은 부귀필흥입니다. 부와 귀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.